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코스에서 악성 훅이 나거나 슬라이스가 날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아이언 드로우샷, 페이드샷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레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홈런이다, 홈런이다. 아, 망했다. 생각보다 뭐. 나이스! 와. 끝났다. 레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레슨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다양한 스윙의 모든 것,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분들이라면 똑같은 스윙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아이언샷 칠 때 훅이 너무 많이 난다 싶으면은 훅이 나네, 그럼 뒤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타이밍을 뺏는 플레이는 절대 삼가하길 바랍니다. 코스에서는 절대로 안 하던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게 이 헤드를 이렇게 직각으로 맞춰줍니다. 헤드를 직각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이렇게 셋업을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럼 헤드는 열려 잡힌 상태로 다시 잡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섰을 때 공 위치가 이쪽에서 보면 왼발 뒤꿈치죠. 이것도 처음에 제 원래 놨던 가운데 놓는 느낌으로 제 스탠스를 기준으로 가운데 맞춰주세요. 이렇게 스탠스를 기준으로 가운데 맞추고, 그러면 이 타겟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이 무슨 왼발 발가락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제 스탠스를 기준으로 맞춘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클럽 경로는 자신이 쓴 방향으로 처지기 때문에 타겟 라인으로 이렇게 휘둘러지기보다 이렇게 타겟보다 왼쪽으로 치게 되죠. 그러니까 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휘두른 타겟보다 열린 면으로 지나간다면 훅 타구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쓰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셋업만 변경할 수 있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페이드샷, 꿈에 그리던 페이드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드로우샷은 반대의 느낌으로 치면은 여러분들도 멋있게 푸시 드로우샷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헤드는 타겟 라인의 정렬, 이렇게 스탠스를 기준으로 맞추면 여전히 공은 가운데인데 헤드는 타겟 라인에 맞춰졌죠. 제가 좀 과장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꺾었는데 이건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푸시 드로우성 타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응용해서 샷을 해볼게요. 네, 타겟 라인으로 떨어지는 푸시 드로우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반대의 느낌, 페이드 샷은 스탠스를 오픈을 서주고 헤드를 타겟 라인에 정렬.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속성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헤드가 열린 만큼 로프트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8번, 9번 이런 식으로 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드 같은 경우는 많으면 두 클럽, 짧으면 한 클럽까지 거리가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클럽을 넉넉하게 긴 거 잡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놓고 지금도 페이드 커브가 완성되었고요. 들고 네.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아웃사이드 인, 인사이드 아웃을 좀 경험하게 될 거고 조금 더 스트레이트로 현장에서 바꾸는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드루 같은 경우는 백하고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바꿔서 넣을 수 있으면 굳이 이런 스탠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왼쪽으로 좀 힙 슬라이드가 살짝 되는 기분으로 하면은 드루 걸기가 쉽습니다. 드로우샷이 나왔고 페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페이드를 넣을 때는 아무래도 밖에서 안으로 칠 확률이 조금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보다는 공위치를 왼쪽으로 한 칸에서 심하면 한 칸 반 왼쪽으로 옮겨요. 스탠스는 똑같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치면은 여기 맞을 때는 안에서 맞고 밖으로 나갈 확률이 좀 높았는데 안으로 갔다가 살짝 다시 안으로 가면서 깎일 수 있는 샷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운스윙 할 때 옆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많을수록 몸이 막히게 되면서 턴이 제한되니까 조금 더 왼쪽을 이렇게 빠져주는 느낌, 이 허벅다리가 이 공이랑 살짝 멀어지는 느낌으로 샷을 하면 조금 깎이는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를 걸었는데 살짝 풀이 났네요. 왼쪽에 놓고 다시 페이드 걸렸어. 좋아요. 지금은 이 페이드 샷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중급자분들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밀고 들어가서 치면 드로우, 살짝 조금 빠져주면서 이쪽 멀어지면서 공포지션 바꾸고 들어가면 페이드. 여기서 하나 이제 보너스 핵팁은 드로우는 살짝 열린 면이 닫아주는 느낌, 페이드 같은 경우는 닫아주는 느낌이 나면 공이 꼬꾸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열어서 던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쪽 몸이 조금 더 뚫려야 됩니다. 막히면 헤드가 털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주는 느낌으로 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레슨에서 이제 응용을 하면은 오르막으로 향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세컨샷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3m 퍼터도 내리막과 오르막은 이 중압감이 완전히 다르죠. 마찬가지로 어프로치도요. 거기서 타수가 야금야금 한 타씩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는 골프장이 있으면 지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고 90타에서 80타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팍팍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좀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